동엽 선배님 그 연예계 찐친 약간 시경이 형 아니에요? 시경이 좀 제일 친한 동생 중에 뭐 서너 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서초구에만 서너 명이야. 지금 내가 진짜 형 대단하고 느낀 게 너무 달콤하게 얘기하니까 항상 시경이는 우리 시경이 형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다 형을 좋아하고 다 알지. 최고의 카사노바는 이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쟤를 쳐다보고 손으로 얘를 이렇게 만지고. 나한테만 신경을 써주는 거나라고 느끼게 한다는 거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그 세 명은 확신하고 나를 가장 좋아하는. 그게 아니야. 그게 우리 신카사라봐. 신경이 제일 친하지. 완전 왜냐면 제일 자주 만나고 그렇죠. 술 먹고 네. 뭐 속에 있는 얘기 뭐 없는 얘기 있는 다 하고 다. 됐어요. 이병헌이랑 더 많이 만나. 신경이는 그럴 일도 없지만. 만약에 뭐 돈을 꿔달라 그러면 그럴 일도 없지만 그냥 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뭐 몇 억이든 뭐 다 나는 해주지. 왜냐면 시경이도 은근히 돈이 많거든. 근데 진짜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냥 시경이 얼마든지 빌려주자면 되는데 계속 안 빌렸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럴 리가 없. 그럴 일은 없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신다윤 씨도 정말 그러니까 캐릭터라기보다는 너무 많은 꽁트를 했기 때문에 나는 뭐 아니 뭐 옛날에 김원이랑 같이 했던 헤이헤이에서 내가 생각해서 제일 되게 뿌듯했던 그 아이템이 내가 할아버지로 나와서 힘도 없고 막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여행 가면서 그 가정부를 한 명 불러주는데 그 가정부가 김사랑. 벌써 좋으시죠?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연기할 생각하면 막 되게 신나는 거 있잖아. 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막 할아버지 해가지고 기력 없는 척한다. 그 김사랑이라는 그 가정부가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 내가 갑자기 두두두두두 하면서 막 펄펄 날아다니면서 결국에는 내가 다 일하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너무 좋아해. 웃기다고 생각하고. 그걸 다 처음부터 내가 기획하고 거의 다 내가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뭘 대단한 작품이라고 내가 썼네. 야 무슨 뭐. 그러니까. 장편소설 쓴 것처럼. 그런 걸 계속 짜요. 그런 쪽을 좋아해요 제가. 시경이는 노래 중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노래 뭐예요? 난 이거 처음 물어본다. 진짜 궁금하네. 그 정도로 형이 안 친한 거예요 저는. 이병헌이랑만 술 먹으니까. 궁금하긴 하죠.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마치 자식 같은 거라니까요. 얘를 얘기하면 얘가 신경 쓰이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다 저한테는. 그러면은 형의 찐팬이 아닌 사람이 형한테 노래 이거 좀 해주세요 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게? 희재가 제일 많이 듣는 게. 희재. 왠지 모르겠어요. 희재를 그렇게. 미소천사 좋아하는. 진짜로. Show me that you love me. 이 노래. 그래. 자주 내고 말할래도 너의 미소만 보면 그럴 것 같지 나. 되게 이건 콘서트 버전. 되게 불교 음악 같고 싶다. 저는 그냥 조금 거리에서. 거리에서. 그때가 저희 신인 때 나왔던 노래라. 너무 롤러코스터 같아 근데 노래가. 애태우로 마주진 이게. 너무. 너무. 이쪽 약간 티베트 느낌이죠. 다 약간 크리스천 쪽은 아니다. 네. 지금 불편해하면서 왜 내 얘기를 안 하나 하고 있는 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장 잘한다고. 개그맨 중에서 노래로만 상위 5% 내에 들지. 한 번. 기타 치시는 거 몇 번 들어봤는데. 스쿨밴드 출신. 네. 여학생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짜 할 수 있는 걸 다 했던 것 같아. 다 교회 그 내가 좋아하는 누나인데 그 누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야. 그래서 그 누나랑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나중에 더 늦은 시간에 방송하면 그때. 더 늦은 시간에 방송하면 그때. 나 쩝쩝대? 어? 아니? 봐봐. 아니야. 저는. 제가 SNS를 1년 넘게 했잖아요. 매일 음식을 올리고 이제 먹는 네. 오디오만 올리는 내가 먹고 있다. 그거를 들려줘야 되니까 좀 쩝쩝대요.
실제 상황에서는 안 그러는데 이거 이게 어떤 맛이고요를 안 하고 먹는 것만 보여줘야 될 때 좀 쩝쩝. 그렇지, 그럴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그거밖에 없더라고. 응. 그래서 약간 괜히 죄책감이 들고. 아, 이 사연의 사석에서... 주인공 같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게 네. 아, 내가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여성분이 뭐 바지인데 지퍼가 내려가 있거나 얘기를 해주는 게 낫냐 안 해주는 게 낫냐 그런데 좀 압도적으로 끝까지 그냥 얘기를 안 해줬으면 고맙지만 그것 때문에 민망하고 그래서 난 그런 차원에서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좀 맞지 않나. 맞다. 매너가 좀 바뀌었어요. 아닌 것 같아. 바뀌었어? 네. 네. 저도 얘기 안 하는 쪽. 나도 얘기 안 하는 쪽. 아, 오. 네. 알겠습니다. 정리된 걸로 알겠습니다. Why so serious? 얘기하지 마라. 호루라기가 사랑하는 시아버지 생일 선물. 네. 시어머니는 술을 너무 싫어해. 네. 만약에 이제 선배님이 뭐 여기서 시아버지가 가장 빨리 되는 입장이니까. 만약에 네. 감정 몰입을 해. 그렇구나. 이거는 진짜 절대 만약에 시어머니가 위스키를 좋아하고 시아버지가 굉장히 술을 싫어해. 위스키를 선물해도 돼요. 왜냐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훨씬 더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니, 그렇죠. 본인이 생일인데 마음에 드는 걸 저기 선택해야죠. 홍삼은 사실 뭐 거래처 은행에서도 주는 게 홍삼이에요. 네. 그렇잖아요. 저는 생일자가 좋아하시는 걸 드려야 되고 시어머니가 싫어하시면 물론 형이 더 현명한 선택이죠. 뭔가 둥글둥글하고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절충해서 위스키 들어간 초콜릿 정도.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뭐 위스키 들어간 초콜릿 자주 드세요? 생일 먹을 때 한 200개 정도. 200개 정도. 200개 먹으면 좀 와. 갈비찜이요. 갈비찜이 아마 제가 알기로 비빔냉면과 세트입니다. 어? 이거 누가? 오. 와, 기가 막히겠다. 와. 사실 우리나라 한우 맛있죠.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사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사주기도 부담스럽고. 그렇죠. 제가 항상 트위스트를 하는 게 우린 소고기를 좋아해요. 우린 그냥 기본적으로. 꽃등심, 안창, 채끝 이거 한우로 먹으면 둘이 먹어도 한 3, 40 나올 수 있거든요. 진짜 술까지 먹으면. 그럴 때 약간 틀면 LA 갈비나 요즘 유행하는 그 대 이만한 소갈비 집어넣지 있어요. 특별한 날 대접받을 때 대접할 때 그게 만족감이 되게 괜찮고 대짜를 시켜도 뭐 7만 몇천 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양념이고 뭔가 근사하고 고기를 뜯는 기분이 있고 그래서 또 소고기 먹으면 성공한 기분 들잖아. 맞아요. 성공했으니까 삼겹살 싸는 조금. 오케이, 그러면 한번 다 같이 먹어볼까요? 네. 되게 서두르시네요. 진행을 이렇게 서두르는 거 처음 봐. 본인 거에 덜어서 이렇게. 저는 나와산 지 좀 오래돼서 명절이나 가족들이 오랜만에 봤을 때 먹는 음식이 너무 좋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선 갈비찜이고. 갈비찜. 그리고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족발도 가끔은 혼자 시켜 먹는데 갈비찜은 손이 안 가요, 시킬 때. 왜냐면 나 혼자 먹기에 그렇지. 조망스럽고 남길 것 같고 그러니까. 맞아. 내가 나한테 갈비찜을 선물하는 일은 별로 없죠. 네. 끝났는데 그럼 갈비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진호가 워낙에나 그 맛집 찾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저는. 저는 맛있는 거 물어볼 때 거의 진호한테 물어봐요. 정말? 아니면 그 을지로 쪽에 LA갈비 골목 있어. 알아요. 거기 다 맛있어. 뭔가 운치 있고 되게 괜찮아. 안 그래도 희경 형은 을지로 가가지고 몇 시간? 6차 때 6차. 거기 낮술 최고죠, 거기는. 낮술로는 을지로 최고야. 지금 그냥 확 가고 싶다, 그치? 그래서 야, 우리 소고기 한번 배 터지게 먹어보자. 부담 없이 소갈비찜과 이제 비빔냉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 의미, 그리고 왜 이걸 먹어야 하는지. 진짜 말도 안 돼. 하나 말씀드리면 전 태어나서 팥빙수 사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런 더더욱 그래 알지. 왜? 꼭 지금 이제 비로소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자기 전에 좋아하는 위스키 한 잔 네.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충동에 있는 고구려백제 신라 시대 만들어진 호텔이 있어요. 네. 거기 1층에 팥빙수를 팔아요, 빙수를. 아, 거기 알고 있습니다. 여름에 그 빙수를 먹으려면 막 거의 최소 1시간 맞아요. 정도. 그 정도예요. 줄을 서야 되고, 가서 번호표 받고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팥빙수가, 아, 말도 안 되게 고가. 진짜 고가. 얼마죠? 4만 얼마였던 거야? 아니야. 더 비싸. 에? 5만 넘나? 팥빙수가요? 8만 원도 아니야? 맞아. 금가루 뿌렸나? 응. 우리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쓰는 표현. 아니 무슨 금가루 뿌렸냐? 아니 그렇게 비싸? 그 유명한 호텔에 거기 가서 야, 우리가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빙수도 우리가 사 먹게 되네. 괜히 그런 약간의 허세를 한 번 정도는 좀 부려봐라. 정말 그렇게 친한데도 사실 호텔 같은 데 가서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없다. 그렇지. 네. 그렇죠. 사실 쑥스럽고 좀 뭐 형이 아주 호텔이랑은 가겠지만. 근데 이제 워낙 뭐 형수랑도 친하다고 하니까 셋이서 가면 아니 되게 좋아하고. 일단 반칙인 게 그 재수 씨랑 같이 가라는 거 자체가 반칙이야. 그랬으면 정현이 나도 호텔 보내지. 애들 수영장에서 놀라고 그러고 단둘이 남자들이 팥빙수 먹으러 호텔 가는 일은 사실 아 그거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아내는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팥빙수 먹고 나오는 거야. 딱 수고했어. 그리고 발레비 얼마야? 13,000원 하면서 나오는 거야. 와. 그걸 한번 쑥스럽지만 한번 해보라는 거지. 모래 먹는 느낌일 것 같은데요. 매일 먹던 갈비찜, 매일 먹던 갈비찜, 매일 먹던 족발, 매일 먹던 떡볶이 말고 갈비찜 매일 먹는다고요? 이제 비로소 둘이 호텔 딱 가봐. 그럼 남자 둘이 먹는 사람은 아마 둘밖에 없을 거야. 다들 여자끼리 혹은 연인끼리 아니 몰라. 근데 둘이 딱 가면 사람들이 우와 얼마나 지금 둘이 오는 것도 쑥스러워. 둘이 팥빙수 먹는 것도 되게 쑥스러운데 그 정도로 정말 형제 같은 사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야 진짜구나. 얘네들은 진짜구나. 전략적으로 지금 방송 나와서 친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구나 이 녀석들아. 형제구나. 호텔에 있어야지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아니야. 형 왜 나랑 호텔 한 번도 안 가? 이병헌이랑 같이. 이병헌이랑 같이. 어? 뭐야 말도 안 돼. 진짜 두 사람의 우정을 진하게 느끼면서 먹으면서 술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좋습니다. 호사를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상상 채널 S